자, 오늘 주제는 뭐 자동으로 뉴라이트, 친일 이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광복절까지. 윤 대통령이 검찰 시절 뉴라이트였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은 없거든요. 예. 그런 유사한 발언을 했다는 적도 들어본 적이 없고, 아무도 그런 기억을 갖고 있지 않은데, 지금은 역사기관뿐만 아니라 모든 그 관련 기관들 곳곳에 이런 분들이 포진했어요. 뉴라이트의 제왕이 탄생했어요, 아주. 예? 왜 이렇게까지 윤 대통령은 그 뉴라이트 인사들을 곳곳에, 그것도 뭐 뉴라이트에서 유명자한 사람이 아니라, 사람 뉴라이트 맞나? 아니, 본인이 뉴라이트인가 아닌가, 긴가민가 스스로도 잘 모르는, 하지만 듣고 보면 다 뉴라이트 논리를 펼치는 사람들까지 다 발굴해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중용하고 있을까? 왜 그럴까요? 광복회장이 용산에 일본 밀정의 그림자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네. 하고 싶은 얘기 많으신 것 같아요, 보니까. 예. 근데 일단 좀 개념 정리부터 하죠. 첩자, 간첩, 세작, 밀정, 오열 다 같은 뜻으로 지금 쓰이고 있는데, 사실은 뜻이 좀 달라요. 첩자는 적국에 침투한 이제 정보 요원이라는 뜻이라서, 영어로는 스파이고, 또 좀 조금 좀 높인 말로 첩보원이라고 그래요. 이건 좀 가치 중립적인 용어라서, 이제 정보 입수가 주된 임무예요. 공공주의지. 예. 그리고 이제 첩자 중에서 우리 편에 들어와 있는 적의 첩자를 특정해서 보통 간첩이라고 그래요. 우리 사이에 있는 접자다 해서 간첩은 그래서 잡아야 된다 보통 그렇죠. 첩자는 다 잡으면 안 돼요. 첩보는 우리 편이니까 잡으면 안 되죠. 간첩이 나쁜 거구나. 네, 네. 세작은 정보 수집보다는 이제 민심 교란, 정보 공작, 정치 공작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세작이라고 그래요. 세부 공작이라는 뜻이잖아요. 영어로는 에이전트 정도에 해당하고. 좀 한자어로 쓰면 공작원에 가깝겠죠. 근데 이건 좀 어떤 민심 교란을 하거나 정보 정치 공작을 하려면 이제 상대편에서 좀 높은 지위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파견보다는 매수나 아니면 미인계를 이용한 약점 잡기 이런 걸로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쓰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걸 세작이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밀정은 이제 영어는 포주인데 영어로 쓰기보다는 보통 러시아어 프락치로 많이 쓰고요. 프락치. 우리 말로는 끈앞풀, 앞잡이 이렇게 써요. 그리고 이쪽은 이제 정의하자면 이제 국가간 관계가 아니라 정보기관의 대민 사찰에 이용되는 하찮은 인간. 이게 좀 정확한 표현이니까 왜 하찮은 인간이냐면 앞에 뭐 간첩인 첩자나 이제 세작은 요원인데 이쪽은 요원이 부리는 좀 일회용품이거든요. 그래서 적합한 용어네. 네. 그런데 이제 일제강점기에 밀정이라는 말을 흔히 썼던 것이 이게 하는 일이 뭐냐면 독립운동가의 소재를 탐지해서 이제 일본 군경을 데리고 저기 독립운동가 있어요. 진짜 꼬붕이네. 밀로 바치는. 그래서 앞잡이죠. 앞줄에 서서 이제 인솔에 거는 아니면 독립운동 진영에 숨어들어서 독립운동가 다리에 묶어놓은 끈처럼. 이제 어디로 움직이는지 일본 허드렛일 옆에서 도와주면서 계속 쫓아다니고 군경이 알 수 있도록 이제 이렇게 표시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끈앞풀.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끈앞풀이라고 한 거예요. 이게 끈 이렇게 다리에 뭐 안 보이게 이렇게 끈을 묶어놓고 있으면 이게 쭉 풀려가면서 어디로 가는지 알잖아요. 그거를 표시하는 좀 배워야 해 사람이. 그래서 끈앞풀이기 때문에 밀정은 앞잡이나 끈앞풀이라고 그랬어요. 오열은 이제 스페인 내전 때 프랑코의 장군이 반파시스트 진영으로 이제 네 개 부대를 끌고 가면서 적진에 우리 부대가 숨겨진 우리 부대가 또 하나 있다라고 하는 좀 군사적 개념이죠. 그래서 개념이 달라요. 영어도 다르고요. 근데 그래서 지금 보면 용산에 밀정이 있다는 이제 높으신 분들에 대한 대단히 무례한 표현이에요. 하찮은 표현, 하찮은 인간들이 거기 있다 이런 식의 느낌을 주기 때문에. 그리고 하는 일로 봐서는 지금 이제 국민의 정체성을 흔들고 그리고 민심을 교란시키고 그리고 정치적 분란을 좀 일으키는 일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일을 내부 파괴 공작인데 그 일을 담당하는 사람들을 요소요소에 배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강복 회장님의 문제의식이라면 좀 정확한 표현은 용산이 일본 세작의 총지휘부가 되어 있다. 세작에 더 어울린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적합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밀정이 더 마음에 와닿습니다. 마음에는 와닿겠죠. 그렇게 보고 싶겠지만 높으신 분들이잖아요. 어떻게 일회용품으로 이렇게 치부하겠어요. 근데 왜 이제 사실은 그렇다 하더라도 왜 그러냐? 친일 정책이 너무 이제 급진적이잖아요.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일단 일본 자체보다는 한일 동맹 군사 동맹을 빨리 체결하라는 이제 미국의 압력이 좀 더 컸을 거로 보여요. 가장 큰 형님이니까. 그래서 이 군사 동맹 체결은 일단 지금 국회 상황에서 국회 비준은 물 건너간 일이지만 그래도 임기 내에 일본 육상 자위대가 한반도에 들어와서 합동 군사 훈련을 한다든가 일본 해상 자위대와 독도 인근에서 합동 군사 훈련을 한다든가 이런 선례를 남겨야 되겠다고 하는 좀 조급함이 있었을 것 같고요. 또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일장기와 태극기를 들고 일장기와 우길기를 들고 나와서 적극 지지하는 그런 사람들이 대거 나와야 일단 이런 여론전에서 이길 수 있다고 해서 긴급하게 아주 시급하게 대단히 서둘러서 이제 친일 기반을 조성하는 이런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이제 첫 번째 좀 동기에 대한 의심이고요. 두 번째로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세작 일에 좀 서툴러요. 수준이 전체적으로 낮기 때문에 이제 세작은 자기 정체를 들키면 안 되는데 아예 정체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하는 방식으로 일을 하고 있어서 이건 이제 첫 번째로는 좀 어떤 과제 인식이 너무 이제 절박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걸 수행하기에 수준이 너무 떨어진다. 그래서 지금 이런 방식으로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나게 국민 여론을 분열시키고 국가 정체성을 흔드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판단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거꾸로 오히려 승리선언 아닐까요? 독립기념관장까지 우리가 차지했잖아. 어쩔 거야. 일종의 도발적인 승리선언 아닐까요? 글쎄요. 뭐 그 정도로 어리석을까요? 그렇게 높게 평가를. 우리 소장님. 네. 네.